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시합자 정태문입니다. 네, 제 몸은 이렇게 생겨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떠신가요? 네, 중년이 되니까 몸에 슬슬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 몸을 한번 체크를 하고요. 제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왔고 어떤 운동을 해왔고 어떤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청하시면서 뭐제 몸을 보든지 이렇게 여러분의 몸을 떠올려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50대 중반이고요. 키는 178cm이고요. 몸무게는 대략 한 70kg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로 얘기하면 154파운드 전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라 오른쪽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반신 있죠? 우반신의 관절 부분이 뭐 어깨, 허리, 발목도 마찬가지요. 조금 안 좋은 편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몸 전체적으로 보면 상체와 하체를 나눠볼 텐데요. 하체는 비교적 제 나이에 비해서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균 일주일에 적어도 15km에서 20km 정도는 뛰거든요. 일주일에. 그리고 한두 시간 정도는 걸어요. 그러니까 뭐 괜찮은 하체를 가졌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뭐 맨몸 근력 운동이라 할수 있는 스쿼트를 갖다가 제가 한 일주일에 한 100개 정도는 평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체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랬는데요. 평생 동안 제가 상체 근력 운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어깨 근육에 회전 근개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상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파서 통증도 있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체는 운동을 하지 못했고, 뭐, 스트레칭 정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제가 몸의 중요 부분을 많이 각 부분, 머리부터 끝까지, 발 끝까지요.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문제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부터 보면 젊은 시절, 젊음의 철학도였죠. 그래, 번뇌와 고민, 물론 뇌파가 참 불안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요, 독서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눈은 노안이 와서요. 안경을 쓰지 않으면 돋보기 안경이죠. 글자를 보기 좀 힘들어요. 근데 멀리 보는 것은 뭐 아주 좋습니다. 한1.0 정도 될것 같아요. 네, 목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소리를 질러도 목이 좀 자주 쉬고요. 그다음에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요. 좀 뒤로 젖히는 그런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인데요. 어깨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특별히 오른쪽 어깨에 회전 근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상체 운동을 전혀 못하고 있고요. 뭐, 푸쉬업을 하다가 힘을 줄때 있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오고, 덥석 이렇게 몸이 주저앉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그런 경험 때문에 따로 상체 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상체 근력을 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견갑골 딥스 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회전 근개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으면서 어깨를 강화시키는 훈련이죠. 기능을 고하고, 그다음에 턱걸이를 중심으로 해서 상체 근력 운동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폐기능은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평균 주에 평균 한 15km에서 20km 뛰잖아요. 그리고 한두 시간을 그러니까, 심폐기능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내장 기능은 보통인 것 같고요. 특별히 장이 좀안 좋아서 프로바이오틱을 갖다가 2, 3년째 복용을 했고요.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뜨면, 1층에 내려가서 그 프로바이오틱 한 알과 물을 마시는 게제 일상입니다. 이것 덕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장 기능이 참 개선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허리는 기본적으로 좀 좋지 않은데요. 제가 또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예전에.
축구를 하다가 두 번 디스크가 나갔고요. 지금은 맥켄지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서 견딜만한 수준입니다. 디스크 여파로요. 자골 신경통이 아직 좀 있고요. 그래서 발가락까지 감각이 발가락 저기 오른쪽 발가락 왼 핵기 발가락부터 두세 개 정도가 감각이 약간 무딘 상태입니다. 뭐 일상식 생활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 수준입니다. 제 생각할 때 하체는 연령 대비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에 평균 15에서 20km 뛰고 한두 시간은 걷기 때문이겠죠. 오른쪽 관절에 약간 씹히는 증상이 조금 있긴 있는데요.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대략 100개 정도의 맨몸 스쿼트를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엉덩이 근력 그리고 허벅지의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릎은 고만고만한데요. 무릎을 지키기 위해서 대퇴사두근, 맨몸 스쿼트 하고요. 그 다음에 발끝 당겨 다리 펴기 뭐 이런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마친 후에 무릎에 유연성을 갖다가 강화하기 위해서요. 엉덩이 차기를 한 보통 한 50개 정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무릎 강화 운동은요. 고정식 자전거 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헬스클럽을 끊었는데요. 이 COVID-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뭐 1년 헬스클럽을 끊었는데 지금 망했습니다. 그렇고요. 발목은 특히 오른쪽 발목이 별로인데요. 또 군대에서 이쪽 발목을 골절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전에 축구하다가 많이 접질리고 다치고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하다가 시간이 나면 발목 돌리기를 하루에 1, 2회 뭐 한두 번은 꼭 하는데요. 한 20회 정도를 안으로 바깥으로 20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외에는 스트레칭을 할 때요. 발목 펴기 스트레칭을 합니다. 바깥쪽으로 벌리기와 직선으로 이렇게 발을 놓고요. 몸을 뒤로 젖히는 그렇게 해서 발목을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쪽이 긴장이 돼도요. 무릎 쪽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목을 잘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종종 뒤꿈치 들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발은요 거의 반평발인데요. 뭐 고만고만한데요. 좀 신기한 것은 운동을 하면 족제 근막이 땡길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일주일에 주말 러닝을 마치면 족제 근막을 스트레칭하고 마사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새끼 발가락과 옆에 쪽 강박이 좀 무딘 부분이 있거든요. 기능도 좀 떨어지고요. 이것도 좀 마사지에 좀 하려고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몸은 이렇고 이런 운동과 이렇게 해서 제 몸을 스트레칭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떠시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잘 점검하시고 잘 관리해서 건강한 중년, 건강한 노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ye now.